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원래는 오자마자 아침을 먹으러 가는 거였는데 지금 비행기에서 그 만두를 먹었더니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유니클로를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10시 오픈인데 지금 방금 막 오픈했어요. 오전이니까 사람이 없겠죠? 이곳은 텐진이고요. 후쿠오카에서는 여기 텐진점만 그 커스텀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유티미를 찾아오시면 돼요. 오전부터 줄이. 하실 예정이면 오전에 일찍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대기가 꽤 깁니다. 여기는 키스이마루라고 일본 가정식 정식을 파는 데인데 이 오징어가 올라간 명란젓을 무한으로 제공한다고 해요. 오! 이게 그 무제한 명란이에요. 오, 완전 밥도둑. 김밥의 제가 먹은 데는 저긴데 키스이마루거든요. 근데 이 앞에도 되게 맛있는 게 많이 팝니다. 하지만 여긴 명란이 없다고요. 어? 아니 있네. 여기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와보세요. 여기 그 유니클로 텐진 쪽에 있는 지하 상가에 있는 매장인데 예쁘고 싼 게 정말 많아요. 이런 것도 3,000원. 와, 예쁘지 않나요? 집게, 기절. 너무 예뻐. 오, 계란말이. 계란말이 뒤집게. 이거 깨가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이렇게 국수나 파스타 양 정할 수 있는. 짱 좋다.
에그마요 할 때 계란 으깨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무방여행 와서 이걸 왜 사냐고. 이제 주문한 티를 찾으러 가볼게요. 텐진 근처이고요. 여기 카페라떼가 맛있다고 하여서 찾아왔습니다. 안 오면 아쉬운 스프링도 크로마츠도 들려줬어요. 스프링도 크로마츠도 물건이 별로 없고 예쁜 게 없어서 쇼핑에 흥미를 잃었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중입니다. 비타민C 한 병 먹고 힘내서 하카타역 근처로 왔습니다. 스시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는 하카타역 근처에 있는 스시 사카바인데 이렇게 한글 메뉴가 다 있어서 주문을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저녁이니까 맥주를 한잔 시켰어요. 맥주가 나왔습니다. 아니 되게 많이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되네요. 참치 3종, 흰살 생선 3종, 새우 3종의 우니를 시켰습니다. 색깔이 좋은. 다 먹고 너무 아쉬워서 물통을 한 번 더 먹었습니다. 방금 먹었던 스시집이에요. 하카타역 근처에 있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면세점 줄이 포기. 미세미하게 매장 가요. 아무것도 없음. 공항 면세점은 줄이 너무 길어서 아쉬운 대로 편의점을 털고 가려고요. 근데 편의점도 줄이 엄청납니다. 이거 저번에 사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계란 콩나물.